적어보겠습니다. 1번. ABCD가 부스트, 투부스트, 부스트, 부스팅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necessarily, 일단 부사니까 얘는 수식어 보니까 일단 없애버려야 될것 같고, 그 앞에 보니까 do not, 조동사네. 자, 조동사 뒷자리입니다. 자, 정답 골라주세요. 네, 허무한 문제.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ABCD가 impression, impressed, impress, impresses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를 보니까 the more 이라고 있고, 빈칸 위에도 보세요. The more, the plus 비교급. 여기 쉼표 찍고 the plus 비교급. 요거 아니야 지금? 그죠? 자, 그럼 비교급이 되려면은 more 형용사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ABCD 중에서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할게 하나밖에 없네.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분사 이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ABCD가 as, of, either, like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as popular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뭐 그냥 이거 원급 그거 아니야. 그죠? 네, 정답 골라주세요, 그냥. 네, 이건 뭐 3초짜리 그냥. 네. 이런 거 나오면 또 여러분이 이거 정말 맞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또막 생각한다 이거. 그죠? 네, 토익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함정 같은 거잘안 나오니까 빨리 고르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또 4번으로 갑니다. ABCD가 then, onto, within, there 나왔어요. 빈칸 앞에 보니까 thinner, 비교급. 비교급이면 정답 고르면 되겠죠? 네, 골라주세요. 아주 뭐 단순한 문제예요. 네, 이런 것들은 쉽게 쉽게 풀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ABCD가 depends, adapts, specializes, recommends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Veritech Bank 나왔고, 빈칸 뒤에 보니까 대절인데, 대절을 보니까 지금 all customers change. 동사가 지금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죠.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요구 추천, 권고 추천, 제안, 요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대절의 동사 원형이다. recommend 잘 나오고, suggest도 잘 나오고, 최근 들어서는 ask가 많이 출제됐었다.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ABCD가 high, highest, highly, higher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war, 그다음에 빈칸 뒤에를 보니까 then 나왔어요. 아, then 나왔으니까 비교급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정답 골라주세요. 단순한 문제입니다. 네, 너무 쉽고. 그 다음에 7번. 이거는 앞에서 제가 유형을 설명 안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쉬워서 그냥 문제 풀면 알것 같아서 설명 안 했어요. 자, ABCD가 monitored, monitors, monitor, monitoring. 빈칸 앞에 please 나왔어요. please. 자, 정답 골라주세요. 네. 되게 쉽죠? 되게 쉬운데. 별표 100개 해주세요. 네. 되게 쉬운데 가끔 나옵니다. 이런 거 틀리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네. 그리고 5월 시험에 출제됐었거든요. 보통은 요게 please가 꼭 있어요. 요거 보고 고르면 되거든. 그냥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데, please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죠. 명령문 아니야. 명령문인데 이거를 좀더 공손하게 말하려고 please를 붙이는 거잖아, 지금. 예의 바르게 말하려고. 네. 그래서 5월 시험에서 please를 빼고 그냥 이렇게 빈칸으로 시작하는 거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나올 수 있다라고 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나와요. 항상 please가 붙어 있는데. 자, 그다음에 8번. ABCD가 suited, conducive, 그다음에 prior, forward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are busy 이렇게 나왔고요. 빈칸 뒤에 to 그냥 요거 보고 이제 요거랑 같이 쓸거 하나밖에 없잖아.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prior to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ABCD가 promised, promise, promising, promises 이렇게 나왔어요. 빈칸 앞에 보니까 already는 부사고 그 앞에 이 has 이걸 보고 동사를 고르시면 되겠죠. 자, has 뭐 골라주세요. 네. 그렇지. have PP. 아주 쉬운 문제. 그다음에 10번. ABCD가 boldness, bolder, boldest, boldly 라고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를 보니까 much가 있고, 그 앞에 보니까 관사, 어가 있어요. 어가 있으니까 일단 명사가 필요하죠. 명사가 여기 있네. 빈칸 뒤에 president가 나왔네. 명사 앞에 빈칸이니까 그러면 형용사가 정답인데 앞에 much가 있어요. 형용사가 들어갈 차례인데 앞에 much가 있어.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네, 비교급 고르면 되는 거죠. much, still, even, far, a lot. 요 뒤에는 비교급. 또 반대로 비교급 앞에는 much, still, even, far, a lot. 베리는 답이